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이해찬 상임고문이 텃밭민심을 다잡기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 고문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면서 지역 민심을 수도권 등으로 확장하기 위해 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후보를 뽑기 위한 면접과 종합심사 등 예비 후보들 간의 치열한 삿바 싸움이 진행되는 미묘한 시기. 광주를 찾은 이해찬 상임고문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의 시스템 공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천을 하지 말아라. 시스템 공천을 해달라. 그래야 당도 살고 국회의원도 살고 이재명 대표도 산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자신이 대표로서 선거를 주의하면서 민주당 사상 유례없는 180석을 얻어냈다면서 이는 깨끗한 공천 과정과 당원들의 승복이 있어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의 민심이 수천 표로 당락이 갈리는 수도권에까지 미친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제1당 과반수 의석을 달성하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엄하게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분열하는 사람은 공공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을 잇따라 만나며 보폭을 넓혀온 이 상임고문이 오늘 찾은 행사장에는 해당 지역구 예비 후보들은 물론 당 지지자들이 몰려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오는 5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고 최근 개혁신당 등 제3지대 출연으로 요동치고 있는 지역 민심 다잡게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거액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피싱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활용해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해킹된 휴대폰을 원격 제어하는 등 피싱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금융기관에 60대 남성이 들어옵니다. 자신의 돈 5천만 원을 특정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구합니다. A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계약 위반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아 B은행의 대출로 갈아타려 한다는 남성. A은행의 대표 번호로도 전화를 재차 걸어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증권사 직원이 수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남성의 휴대폰이 아닌 영업점의 일반 전화로 A은행에 전화를 걸었더니 남성의 기존 대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성이 A은행이 아닌 피싱범과 통화했던 겁니다. 이제 링크를 보내서 불이 깔려 있으면 모든 발신 전화를 그 보이스 피싱범들이 땡겨서 받을 수가 있는 구조더라고요. 항상 당하신 분들의 패턴들이 똑같다 보니까. 알고 보니 남성의 휴대폰은 해킹돼 있던 상황. 앞서 피싱 사기범이 메신저를 통해 보낸 링크 때문이었습니다. 피싱범이 보낸 링크를 클릭하면 설치되는 악성 앱을 통해 남성의 휴대폰이 해킹됐고, 남성이 기존 대출을 받았던 A은행의 실제 번호로 확인 전화를 걸 때마다 자신들에게 연결되도록 우회시켜 거액을 이체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피싱범은 다른 은행에 있던 2천만 원까지 추가로 상환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성 앱까지 동원되고 있는 피싱 범죄.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이 같은 피싱 범죄는 1,793건, 피해액은 413억 원에 달합니다. 피싱 범죄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계좌 지급 정지 및 휴대전화 소액 결제 차단 요청 등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나날이 진화하는 수법에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의 보안 및 개인정보 설정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양의 한 회사 비리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이 회사는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로 이어졌지만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회사 감사였던 김 씨는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공장은 외형은 다 갖췄지만 각종 소송에 핵심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가동을 못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회사 감사였던 김 씨의 사문서 위조 등의 사실을 알게 된 주주는 2021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로부터 6개월 뒤 경찰은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죄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곧바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지만 2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황. 그 사이 김 씨는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한 5차례 검찰에서도 담당 수사 또는 검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수사는 다 이루어져서 검사에게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민 형사 소송이 이어지면서 공장 가동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 공장은 지난해 3월 건립돼 연간 4,700톤의 재생유를 생산해야 합니다. 결국 피해는 소액 투자자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했으면 세라믹을 갖고 와서 공장 지어가지고 세라믹에서 지금 기름이 나와야 됩니다. 세계 1호 공장. 대표이사는 피해 주주들의 주장과 달리 현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설비 설치 후 테스트 중에 문제가 발생해 해결했고 다시 3월부터 4개월 동안 시운전 후 7월부터 정상 가동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시설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시설 보셨어요? 이 설비들이 3년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설계가 된 이 설계들을 깡통이라는 표현을 해서. 하지만 취재 결과 시운전을 했다는 공장에는 핵심 부품조차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품이 없으면 폐 플라스틱에서 기름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조만간 핵심 부품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합니다. 저희들하고 언제 납품을 하겠다고 최근에 쓴 계약서가 있거든요.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정치검찰의 해체를 촉구하는 광주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송영길 전 의원의 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시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치검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내자고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올해 일반직과 기술직 신입사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차체부와 조립부 등 기술직 36명, 일반직 7명 등 43명으로 오는 5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해 인공지능 역량검사 면접 등을 거쳐 4월 중순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한편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올해 7월부터 캐스퍼 전기차를 양산하고 있고 올해 생산 목표는 48,500대입니다. 광주은행이 골목상권 살리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